고려체육관 소속 신장 166, 체중 53.4kg, 구전 8승 7KO 1패 대한민국의 오상원! WBA 아시아 랭킹 5위 대한민국의 오상원 선수입니다. 예, 맞서는 예, 오상원 선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체중 53.36kg, 오전 5승 1KO 차이나 럭키 짱! WBA 아시아 랭킹 12위입니다. 중국의 교수님이 경량교수를 놓거든요. 네. 자,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아, 확실히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는 대한민국 오상원 선수입니다. 네, 지금 거리는 가깝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앞서 찔러주면서 거리 한번 깨보려고 했었던 조그루시인데요. 자, 안면 여러 방 허용하고 있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아, 근데 그렇지만 오상원 선수가 보고 맞는 주먹이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예. 아, 그렇다고 공매 대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위아래 두들겨 주기 시작하는 조그루치 따라갑니다. 지금 오상원 선수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초반이기 때문에 상대의 주먹 스피드나 스타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접거리에서 원투! 묵직하게 데미지를 정리시켜가고 있는 대한민국 오상원입니다. 자, 맞닿은 상황에서 손을 더 많이 뻗어주고 있는 조우루신데요. 아, 양 선수 다 지금 초반인데 1라운드부터 불꽃을 튀기네요. 예. 1라운드부터 화력전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원과 조우루치입니다. 앞서 두 방 찔러줍니다. 세 방. 자, 접근하면서 일단 빠져나왔던 오상원 선수고요. 네, 지금 앞서는 잽이 어느 선수가 적중을 시키냐, 거리 타이밍을 재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아, 지금 거리가 양 선수 너무 가까워요. 언제 지금 어떤 유타 가능성이지? 자, 한 방 들어갔나요? 오상원 선수는 찬스를 잡으면 강력 펀치를 내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하늘을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툭툭 건드려 주면서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조우루치 선수고요. 묵직한 한방 선물하고 있는 오상원입니다. 아, 지금 초반이라서 그렇지 후반이면 데미지 크게 입었을 텐데. 자, 마이트까지 안면 적주. 아, 지금도 데미지 좀 좋은 펀치고요. 들어갑니다. 원투 바디샷 쇼 어퍼. 아, 지금 바디로 이어지는 어퍼 좋았습니다. 지금 콤비네이션 다양한 패턴을 소화하고 있는 오상원입니다. 다시 한번 어퍼 원투. 아, 양 선수 1라운드부터 지금 손수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체력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지네요. 예. 자, 한 번씩 교환하고 있는 오상원과 조우루치입니다. 남은 시간 25초. 그러니까 조우루치 선수도 뭐 지금까지의 뭐 경기 보면 날카롭긴 합니다만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우리 오상원 선수가 더 많이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똑같은 펀치를 냈을 때 오상원 선수가 파워가 훨씬 묵직하네요. 맞습니다. 자, 1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라이트까지 던져봐도 조우루치. 이렇게 1라운드는 두 번째 라운드 출발. 코코로세컨 한 명 빠지세요. 자, 앞서 두 방 적중시켜봤던 조우루치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 대한민국 오상원 선수의 앞손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아, TLM에서 날카로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상원 선수는 선수자가 뭐 많이 낼 땐 많이 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효과적인 주먹을 펀치를 내는 선수입니다. 네. 아, 이렇게요. TLM에서 다시 한번 마이트까지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 단발로 끝나지 않고 연타로 가니까 상대방이 당황하거든요. 예. 데미지도 입고. 그러니까 한 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속타까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파워까지 겸비하고 있는 오상원 선수이기 때문에 조우루치 선수가 지금 꽤나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자신감이나 기선제압은 확실히 지금 게임 주도권은 오상원 선수가 가져갔어요. 그러네요. 네. 바디샷. 근접거리에서 어퍼를 활용해주고 있는 조우루치 선수고요.
앞선 더블 원넌 투 펀치 헌타 콤비네이션 오장 선수가 그래도 다 보고 있다는 느낌 들어서 그렇네요. 좀 마음이 좀 안정됩니다. 예. 예. 시선을 떼지 않고 네.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상호 선수가 레프트 보디 접근전했을 때 강력한 보디 샷이 나오면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거리가 아깝기 때문에 보디 칠 수 있는 그 거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어이! 원투 펀치 교환 피해내면서 살짝 밀렸습니다. 레프트 보디에 이은 오른손 카운터 네. 네, 컨비네이션을 그대로 장전했고요.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입었고 그렇습니다. 카운터이기 때문에 예. 다운 한번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오상호 선수가 승부를 겁니까? 자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오상호 선수입니다. 아 펀치 한방 한방의 묵직함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좀 여유가 있어요. 저희 주먹이 자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KO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있지만 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우리 선수도 이 레벨 체인지 서로가 한 방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공매를 대주면 안 되고요. 펀치 헌타 들어갑니다. 자 펀치 헌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10초 2라운드는 확실히 오상호 선수가 지금 가져갔고요. 네. 지금 다운까지도 만들어냈으니까요. 네, 네. 2라운드 6%면 네. 10경기에서 6번이고요. 네, 네. 이 조르치는 20%니까 10경기에서 2번이 피니시 팀입니다. 3라운드 시작됩니다. 3라운드 초반도 강하게 맞붙어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레프트 보디에 이은 레프트 후 컨비니 동작이 좋아요. 지금 이게 피니시 펀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른손 스트레이트 펀치 헌터로 반격을 한번 해봤던 조우룬치 큰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상 선수가 지금 자신감 있는 건 좋지만 접근전했을 때 주먹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예. 어떤 큰 주먹을 허용하면 데미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방심하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끝까지 견제하고 경기해야 하는 오상호 선수입니다. 오상호 선수가 나이에 비해서 워낙 침착함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생 20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예. 뭐 만으로 20살 그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예. 예. 훅 한번 밀어봤던 오상원입니다. 이번에 왼손 훅. 바디샷 위쪽 안면까지 올라와봤던 조우루치입니다. 지금 조우루치 선수의 펀치는 가드에 거의 90%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위빙을 로피해주면서 왼손 찔러봤던 오상원. 오상호 선수가 지금 자신감이 있어서 접근전을 하면서 가드 올리고 벼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손을 내면서 벼르는 게 아니라 손을 내면서 찬스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손을 내다보면 찬스가 오거든요. 어퍼 하늘 위로 치솟았습니다. 바디샷 조르치 마치가 묵직한데요.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펀치였고요. 네. 그 연타로 올라오는 라이트 펀치는 가드에 걸리긴 했지만 상대방이 의약감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펀치입니다. 다시 압박하기 시작하는 오상원입니다. 낮은 자세에서 한번 올라와 봤던 조우르치. 라이트 훅. 지금 조우룬치 선수가 펀치력이라든지 주먹에 지금 자신 없는 게 약간 그렇지만 오상호 선수가 공매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3라운드 10초. 지금도 이 공매를 일부 대주는 건지 이거는 좋지 않고 건들면 또 그렇게 빨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4라운드 시작됩니다.
또 저희 첫 경기에서도 방심하는 순간 턱 맞고 끝나게 됐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묵직한 원투를 한번 던져봤던 오상원입니다. 앞손 4라운드는 직접 3라운드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네. 오상원 선수가 지금 뭐 이게 10라운드 경기지만 만약에 뭐 6라운드, 7라운드에 키워시킬 수 있다.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오상원 선수가 그런 전략적으로 7라운드 쯤에 중반 이후에 키워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금야금 예, 키워시키는 발판을 만드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아니, 동작 하나하나라기보다 이제 매 라운드마다 네. 어떤 그런 셋업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몇 라운드에 좀 승부수를 띄우는지도 좀 상당히 중요한 오늘 경기입니다. 네네. 지금 오상원 선수가 이번 4라운드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상태인 것 같지만 네. 반대로 상대의 힘을 빼기 위한 이번 라운드가 승부 라운드가 아닌 다음 라운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하지만 상대방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체력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다 깎아놓고 이제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신감을 주면 없던 힘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어차피 여전히 활용해주고 있는 조우루치 왼손 훅까지 한번 던져보면서 다시 한번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펀치 교환 앞손 적중 조우루치 지금 양 선수 손 숫자가 많은 것 비해서 예, 보디 예, 바디에 대한 데미지를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하네요. 자, 어퍼 한번 꺼내 들어봤던 오상원입니다. 예, 오상원 선수가 지금 여유 부리는 건 좋은데 상대방한테 지금 자신감을 심어주는 느낌 들어요. 전략적으로는 오상원 선수가 이번 라운드로는 상대의 체력 소모라든지 뭐 다음 라운드를 위한 뭐 교두부를 발판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대주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여빈 가드 위로 여러 방 한번 천천히 두들겨 봤던 오상원 선수고요. 머리 맞대고 타이밍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앞손 툭툭 건드려주면서 어느새 지금 또 10초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5라운드입니다. 네, 오상 선수는 지금 승리도 중요하지만 네. 팬들에게 자기 자 이제 딱 절반까지 왔습니다. 5라운드 출발합니다. 근데 뭐 양 선수 운동량이 뭐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체력적으로는 양 선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어느 순간 타이밍에 데미지 있는 펀치 팀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바로 승패가 갈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5라운드 기점으로 돌아 나오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네.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상 선수가 꼭 KO도 좋지만 반전까지도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또 오상원 선수는 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네. 이 WBA 아시아 이스트 벤텀급 이 챔피언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또 정규 챔피언까지 또 노려봐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 목표가 지금 아시아 이스트 챔피언이 아닌 정규 챔피언 또 더 예. 나가서 세계 챔피언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넘어야 될 상황이죠. 교두의 발판. 예. 예, 예. 사실 또 이제 패배하는 선수는 또 돌아가야 되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 점이 또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지금 양 선수가 지금 너무 접근전을 하다 보니까 버팅의 위험성이 있어요. 레프리가 이 버팅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죠. 일단 선수의 커팅 문제라든지 항상 시합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자, 들어가다 한 방 걸렸습니다. 오상원. 조르시 선수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오상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지금 확인이 드러나진 않지만 네. 오상 선수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 느려진 거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쉬는 타임이면 좀 괜찮겠지만 네네네. 이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경기 향상이 어떨지 모릅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도 큰 데미지는 없지만 공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선수들이 지치면 네. 가드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입이 많이 벌어지거나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작이 느려진다든지 체력적인 소모가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주먹이 보이는데 알고 맞죠? 그렇죠. 네, 알면서도 피할 힘이 없으니까. 예. 자 바디 쪽 한번 섞어봐도 좋은 움직입니다. 오라운드 10초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선 계속해서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원투 던지면서 이렇게 여섯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6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원투로 한번 인사를 건네봤던 오상원입니다. 항상 선제 공격이 지금 주요하고 있어요. 양 선수 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하면서 상대방의 주먹을 이용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6라운드 초반부터 이 뜨거움을 예고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 원투 연타 안면의 데미지를 한번 정리시켜봤던 오상원 선수고요. 중 선수도 자신감을 또 회복하고 있어요. 체력적인 것도 괜찮고요. 예. 오른손으로 바디샷 이후에 어퍼까지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 시도하고 있는 오상원입니다. 레프트까지 가야 돼. 아, 상체 움직임으로 일단 이 주우리 선수의 펀치를 흘려내고 있는 오상원 선수고요. 자 근접전입니다. 오상원 선수의 컨비네이션은 좋은데 예. 지금 오히려 카운터를 좀 반격을 당했습니다. 예, 라이트 한 방 허용했어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 펀치도 또 데미지가 쌓이면은 누적되면은 버릴 수 있거든요. 예. 자 상체 흔들어주면서 앞선 빠르게 뻗어봤던 오상원 살짝 밀어냅니다. 어퍼 이번에도 허용하는 그림인데요 오상원. 지금 오상원 선수가요 지금 데미지를 좀 누적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펀치를 급펀치 허용하다 보면 자 마이트 훅까지 한번 크게 휘둘러봤던 오상원입니다. 오상원 선수는 아예 지금 데미지가 있거나 거리 싸움이 안 되면요 좀 가도 올리고 좀 쉬는 라운드가 가도 돼요. 예. 다음에 한번 기회는 오거든요. 끝까지 바짝 경기하면서 그 타이밍 한 방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선 잽도 너무 허용하고 지금 체력적인 부분도 갑자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호 라운드에 쉬는 라운드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하나씩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밀고 가는 오상원 선수인데요. 앞서 먼 거리에서 찔러줍니다. 10초 안쪽 조르시 앞손 여전히 전진 스텝 살짝 흘려 보내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7라운드 시작됩니다. 아 또 초반에 또 선수가 또 힘을 내가지고 펀치를 내는데 원투 다시 한번 근접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디샷 이후에 원투 레벨 체인지. 자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오상원 선수입니다. 앞손 흘려보냅니다. 낮은 자세에서 한번 노려봤던 오상원인데요. 앞손 더블 라이트 스트레이트 펀치러쉬 데미지 성립. 흔들어 놔야 하는 오상원입니다. 자 다시 밀고 가는 오상원이에요. 예 지금 손숫자는 많이 내는데 효과적이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체력 소모가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아직 7라운드 초반이거든요. 예. 1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분이라는 또 라운드가 있습니다.
확실히 오상원 선수도 조금 지쳤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네 지금도 이 공매를 맞아주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반응이 좀 늦어진다든지 공작이 좀 커진다는 느낌들이 좀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 허용합니다. 지금 지금 조우루지 선수에게 지금 자신감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리듬을 타고 있는 조우루지 선수거든요. 예. 앞손 찔러줍니다. 조우루지 다시 한번 앞손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너 쪽으로 압박하고 있는 오상원. 빠져나오고 있는 조우루지. 쇼더퍼. 그래 공격해. 지금 5라운드 이후에 표정도 지금 양 선수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이게 조우루지 선수가 자신감 얻으니까 손숫자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네요. 아 이거 대주 들어가는 그림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지금 오상 선수가 진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라운드 잘 마무리하고 왼손. 지금 주먹에도 지금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 손을 내라 상하라. 자 원투 가드비 얹힙니다. 다시 전진 스텝. 지금 완투에도 지금 펀치가 실리지 않아요. 네. 자 분위기를 타고 있는 조우루지 선수입니다. 안면 연타. 아우 선수 대주지 말고 콤비네이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지를 오히려 조우루지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7라운드 10편 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좀 자 위험합니다. 자 얼마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조우루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8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도 시작부터 한번 펀치로 시작을 하고 있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오상원 선수는 체력 안배를 아예 힘을 모아서 한 번에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필요해 보여요 지금. 체력적으로 오상원 선수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갈수록 5라운드 이후에 그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될까봐. 그만큼 이제는 그렇죠. 전략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라운드도 2라운드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겨우 승부든 판정 승부든 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이제 남아있는 8, 9, 10라운드는 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나이스 스트레이트 찔러봤던 조우루지. 자 위비 섞어 줍니다만 개의치 않고 오른손 뻗어보고 있는 조우루지입니다. 오히려 조우루지가 주먹에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네요. 초반보다 더 스피드가 더 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원투 펀치언타. 펀치 연타의 데미지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조우루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펀치력이 없다 해도 데미지 쌓이거든요. 예. 초반이랑 또 후반이랑 다르고요 데미지가.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잖아요. 네네.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너무 대주면 위험합니다. 네. 먼저 쳐. 와 가깝게 한번 붙어보면서 펀치 섞어봤던 조우루치와 오상원입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오상원 선수가 좀 힘 좀 내서 지금 허리가 좀 숙어 있다는 거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히 딱 펀치를 섞는 그 순간에도 조우루치 선수가 체력이 더 남아있구나라는 게 좀 확연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살짝 마이크 맞고 밀려났던 오상원 선수인데요. 조우루지 선수가 끈기력이 있는 선수였네요. 초반에 오히려 오상원 선수가 케어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경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직전 경기에서도 중국 선수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네네. 뚜껑을 딱 열어봐야 이 중국 선수의 실력이라든지 상도 나오겠네요. 자 이제 9라운드 시작됩니다. 아 이제는 정말 9라운드와 네네. 10라운드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이제는 9라운드 10라운드 이거는 이제는 반정구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반정구도 이기려면 네.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를 포인트를 잘 따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이트 아 지금 펀치타 아 근데 오상훈 선수가 저렇게 끌려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맞불 놓고 있는 조우루 친구다. 방어나 같이 쳐야 된다. 같이 쳐야 돼. 고개 남았잖아. 고개. 지금 오상훈 선수의 얼굴에 이 스크래치가 더 많아요. 네 지금 얼굴에 상처도 많고 지금 또 얼굴이 부어서 시야도 좀 가리는 불리함도 있고요. 예. 바디샷 한번 노려봅니다. 바디샷 3연타. 네, 오상훈 선수 지금 힘내서 9라운드 10라운드에 확실한 포인트를 따든지 KO시킬 수 있는 펀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견접거리에서 한번 달라붙어 보고 있는 오상훈 선수인데요. 체력적인 문제가 조르치 WBA 아시아 랭킹 12위인데 아 생각보다 그 이상의 경기력과 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후반 이후 5라운드 이후 중반 이후부터 오히려 지금 두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데미지를 넣어가고 있는 중국의 조르치입니다. 아 원투 아 지금 손 확실히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우루 선수가 지금 더 많이 살아있어요. 네네 지금 오상훈 선수 손 내리도 자신감이 없거든요. 이제는 체력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아 어퍼 들어갑니다. 바디샷 시도해봤던 오상훈 스텝 밟아주면서 잽 찔러봤던 오상훈입니다. 아 이제 오상훈 선수가 손에도 파워가 실리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한 오상훈 선수인데요. 또다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10초. 아 강펀치가 아니더라도 펀치는 허용하는 게 아니었네요. 초반에부터 그 펀치를 잔펀치로 허용하는 게 지금 부족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 마지막 WBA 아시아 이스트 타이틀 매치 결정전 마지막 10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네. 하는 오상훈 선수입니다. 밀고 갑니다. 바디샷 아 이번에는 숏오프 한번 허용하고 네. 있는 오상훈 선수인데요. 오상훈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먹 내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조우룬치도 분명히 그 점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앞선 업을 들어가면서 바디샷 펀치를 던지면서 뭐 연타라든지 후속타를 네. 계속해서 집어넣어주고 있는 조우루치 선수고요. 뭐 데미지가 크게 안 들어와도 이런 부분들 뭐 연타를 허용하게 되면은 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오상훈 선수 좀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우루치 선수는 자기 펀치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이요. 예, 지금 그러기 집어넣고 있는 조우루치입니다. 아 지금 흥분 좀 합니다. 환영합니다. 좀 안타까워.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오히려 조우루치 선수에게 너무 힘을 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10라운드에 전부 다 지금 중국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10라운드 1번 15초 TKO 조우루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